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박종호 선가사가 불렀는데, 제가 같이 일하던 친구가 "집사님,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." 그래서 처음에 듣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"한국으로 돌아가라"라는 마음을 주셨었던 때였거든요. 하나님 안 가고 싶어요. 나 그냥 여기서 애잘 키울게요. 하나님, 내가 무슨 뭐 그렇게 큰 사명을 안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아이들 잘 키우고 내가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내가 우리 가족 세우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 세우겠습니다, 하나님. 그리고 나 지금 여기서 너무 행복해요. 그렇게 마음 먹고 안 가려고 할때이 찬양을 들었는데, 찬양 가운데서 절절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,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저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하나님,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,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책임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. 그 찬양 가운데서 가장, 다뭐 처음부터 그렇지만, "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,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." 근데 이제 뒤에 "한량없는 해, 갚을 길 없는 은혜, 내 삶을 애워 싸는 하나님의 은혜, 나 주저함 없이." 거기서 무너졌어요. 그 땅을 밟은 거가 다시 내가 돌아가는 한국 땅. 그 밟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, 하나님 가겠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, 매일의 싸움입니다. 내가 오늘 이 찬양으로 가겠다 했지만, 내일 또눈 뜨면 다시 내가 살아나서 "하나님 못 가겠다" 할수 있을 때 나를 좀 깨워 주십시오.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.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계속 이 찬양을 부르고 되뇌이고, 갈수 있게 붙잡아 주십시오, 하나님. 그랬었고, 한국에 와서 연예인 합창단이 이제 X29이라고 생겨서 찬양을 하는데, 이제 부분별 파트별로 이제 나눠서 한 소절씩 하는데, 제가 맡은 게 "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었어요." 그래서 이제 연습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엑츠29 공연을 하는데, 찬양을 못하겠더라고요. "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부분에, 그 부분을 맡은 제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이 무대에서 이 찬양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, 내가 은혜 아니면 올수 없었다는 고백, 두려움. 그래서 그 찬양은 제 인생에 길을 바꾼, 그 찬양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. 또 어디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?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거저 주신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인 것 같아요. 나를
보내시니도 하나님.